지금의 팬들을 이끌기 전 전국 초등학생들 애정 한 몸에 받았던 초통령 출신 아이돌입니다. 2018년 대한민국을 뿜뿜으로 물들인 대세 걸그룹 모모랜드. 특히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인기 대폭발이었는데요. 너도 나도 초딩 모모랜드 변신. 폭발적인 인기 누리며 초통령으로 등극합니다. 원조 초통령 뽀누님과 콜라보한 곡 바나나 차차로 뮤직비디오 조회수 1억 뷰 돌파. 와우. 이젠 뽀통령 자리까지 위협 중인데요. 그런데 모모랜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초통령이 될 운명이었다고요? 바로 이분 때문입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데뷔 전 가장 다양하게 활동했던 여자 아이돌 2위는 모모랜드 낸시님입니다. 모모랜드의 킹갓 비주얼 센터. 탈지구급 외모로 팬들 마음 마구 쥐고 흔드는 중. 찬란하고 눈부신 낸시님의 비주얼 과거부터 이어져 왔다는데요. 네. 2011년 코리아가 탤런트에 지원한 12살 낸시님. 전부 다들. 우와, 어머, 코가 태어났구나. 너무 예쁘다. 짧은 출연 분량에도 모태 아이돌 능력치 뿜뿜. 어머. 눈에 띌 수밖에 없었던 아이돌력 덕분인지 같은 해 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데뷔하게 되는데요. 바로 어린이 채널의 마기레 쇼입니다. 2011년부터 2017년에 걸쳐 무려 시즌 A까지 한 장수 프로그램. 게다가 초등학생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어린이 프로계 무한 도전. 맞아요. 인기 많았죠. 생각이 많을 땐 레몬 사탕이지. 그럼 또 보자. 전설의 레몬 사탕 짤을 만들어냈고요. 마기레 쇼 시즌 1에서 마기레를 맡았었던 김유정입니다. 뽀짝 아역 배우에서 주연 배우로 자라난 김유정님과 그렇죠. 김구라님 아들에서 힙합포로 변신한 MC 그린님. 같이 놀려고. 여긴 친구들 한 명 없잖아. 내 마음 속에 저장하고 싶은 귀여운 꼬마 박지윤님까지. 게다가 누구지? 아카데미 수상작 기생충 출연 배우 정지소님까지도 모두 이 프로그램 출신. 오. 왜요? 알고 보니 마기레 쇼 스타 등용문이었네요. Hi, my name is Nancy. 낸시님 역시 감출 수 없는 끼와 이미 완벽했던 완성형 미모로 어린이들의 무한 지지받으며 인형 같다. 초딩 김태희로 이름 널리 알리는데요. 제가 하고 싶을 때까지 계속 재밌게 노력할 거예요. 유노유노님 뺨치는 열정으로 어린이 채널의 각종 프로그램까지 야무지게 정복 완료. 모모랜드 데뷔 전 무려 13개의 프로그램에 출연해버립니다. 이야. 카메라 등지지 말고. 카메라 등지던 초보 방송인 시절을 거쳐 어느새 쑥쑥 자라 5년 뒤 모모랜드의 센터로 데뷔하는데요. 모두 길을 비켜라, 초통령 나가신다.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관심 대폭발. 다 아니까. 오빠 나 좋아해? 진짜? 빨리. 뽕냥뽕냥 케미 돋던 구 동현이 현 MC 그린님과도 뮤비 지원 사격 완료! 여전한 우정 자랑 중인데요. 마기레 쇼 어벤져스 멤버들이 다시 뭉치게 되는 그날 TMI 뉴스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다시 뭉쳐도 재밌겠다. 다시 뭉쳐도 재밌겠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데뷔 전 가장 다양하게 활동했던 여자 아이돌 2위는 모모랜드 낸시님입니다. 뮤직 네트워크 Mnet.